2020년 12월이니까 한 2년 좀 넘은 거네요. 그 시기에 유행이었나? 전남공근, 대서면, 남정리, 여기도 간척 호수네요. 그냥 생 바다에는 하기 힘들다니까. 이게 무슨 양식장도 아니고 간척 호수, 바다를 막은 호수에 설치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싱가포르에서 전남공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전남공흥 남정리,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간척 호수입니다. 고흥이 어디냐? 여러분, 나로호, 나로도 아세요? 나로도? 나로호를 발사한 나로도 있는 곳이 고흥이고, 여기가 광주고, 여기가 고흥. 이 밑에가 뭐 나로도인가 그럴 거예요. 산 아래 바다를 끼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여기 간척 호수. 이 토지들도 다 간척지로 보이네요. 해안선이 딱 일직선으로 구역이 딱 잘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간척지고, 그 사이에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놨습니다. 관문도 보이고, 여기입니다. 아, 이게 세계 최대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보다 많아 보이는데요. 역시 K태양광.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을 엄청 밀었잖아요. 가로 940m, 세로 320m. 이게 세계 최대네. 아까보다 훨씬 크네. 아니, 기자들 기사 똑바로 안 씁니까? 정정보도 하겠는데. 이거 2023년에 촬영한 거네요. 우리가 지금 세계 최대일 수 있어. 역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패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는 딱 균일하죠, 패널이. 이렇게 간척 호수 위에 패널이 쫙 깔려 있거든요. 사진이 있을까요?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여기 아무튼 국내 최대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국내 수상 태양광 최대 규모인 25MW급 설비를 갖췄다고 하고요. 연간 35,77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가 13,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요. 아무튼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남는 땅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막 산을 깎아서 하고, 여기도 태양광이죠. 가면서 볼까요? 태양광 얼마나 많은가? 산 깎아서 하고 막 5만 대 태양광 다 설치했단 말이죠. 여기도 태양광 같죠? 봐봐. 남해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태양광이고. 딱 봐도 이거 인삼밭 아닙니다.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는 땅이 많은 미국이나 호주나 뭐 땅 넓은데, 걔네들은 굳이 이 뭐 해상 수상 할 필요 없죠. 뭐 사막엔 물론 물도 없지만은, 어쨌든 땅에 다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단 말이야. 관리 비용도 많고. 굳이 수상 해상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얘는 뭐야? 설치 중인 모습 같은데, 그죠? 여기 막 이빨 빠진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끌고 와서 설치하고 있네. 우리나라 나중에 막 전기가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양광 많이 해서.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중국의 공장을 계속 돌리는 한.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없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산 깎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찾은 게 저수지를 좀 활용해 보자. 여기도 태양광. 저수지 위에 수면은 다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수지를 좀 활용해 보자 했던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규모가 좀 있는 데를 찾아가 볼 건데요. 먼저 경북 상주로 가겠습니다. 경북 상주의 오태 저수지라는 곳이에요. 저수지가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것 같죠? 겨울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2023년 올해 촬영했네요. 경북 상주의 오태 저수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이 떠 있어요. 겨울에는 근데 여기 저수지가 얼 거 아니야.
배 타고 들어가서 뭐 점검하러 가지 않아도 얼어 있으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서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송전탑 같은 건 없고, 제가 보니까 요 하얀색 줄 있죠, 요게 이제 해저, 뭐 해저는 아니지 바다가 아니니까 물 밑으로 연결된 전선 케이블 같고요. 하얀색 요 네모난 게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 뭐라 그러죠? ESS인가? 전기 저장하는 거 뭐라 그랬던데, 그거 같고. 여기 옆에도 많네. 아무튼 뭐 땅만 있으면 요즘 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시골에도 태양광 농사를 엄청 짓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는 뭐 태양광 뭐 특구야? 뭐가 이렇게 많아? 어디 있고? 좀 방향을 다르게 설치했나 본데? 태양광 진짜 많네 여기. 씨, 다 태양광이네. 상주에 이제 여러분, 상주의 특산물은 태양광 전기입니다. 꽃감 아닙니다. 이제 엄청 많네. 와, 그냥 뭐 조금 땅 있으면 다 갖다 박아놨구나. 이 동네 땅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붐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시라 뭐 엄청 그랬나봐. 뭐 큰 데부터 해가지고 작은 데까지 뭐 정말 알뜰살뜰하게 박아놨네요, 태양광을. 보면은 요렇게 농지가 평탄하고 효율이 좋은 데는 태양광이 없어요. 잘 없어. 그럼 여기는 쌀농사 짓는 게 낫거든. 있더라도 뭐 창고 지붕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아예 땅에다 그냥 깔지는 않는단 말이야, 태양광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못 깔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농지가 이제 소중하니까,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에서 보호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좀 모양 이상하고 그런 비탈진 땅에는 무조건 있다, 태양광. 여기도 있죠. 아까랑 오태조 수지랑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무슨 저수지인지 모르겠는데, 상주에 여기 저수지에 또 이렇게 태양광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수면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발전을 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일조량이 좀 안정적이다. 이 수면 주변이 대부분이 이제 높은 산이 없고 건물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 호수 한가운데 떠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디 그늘 져가지고 가리고 이런 거가 좀 땅 위에서보단 덜하다는 거지. 아까 보면은 뭐 약간 경사져 있고 그런 데다가 태양광 패널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오후에는 막 나무에 가려져서 그늘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땅에는 나무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효율도 좋대. 왜 좋냐, 수면이 땅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효율이 좀 올라간대요. 셀의 온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수면에서 약간 반사되는 그런 잔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육지보다는 한 10% 정도 효율이 더 좋대요. 그리고 셀의 수명도, 그래서 뭐 온도가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서 그런지 수명도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또 한 군데 어디 충주댐에 있다 그랬죠? 충주댐으로 가서 찾아볼게요. 아깝네. 아, 여기가 충주댐이고. 아, 여기 다리 짓냐? 다리 짓네. 아니 여기 원래 다리 있었는데? 2023년. 아, 여기 원래 다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리를 새로 짓나 보다, 부지고. 그죠? 제가 여기 가봐서 잘 알거든요. 네, 여기가 충주호입니다. 국내 최대의 담수 용량을 자랑하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충주호인데요. 국내 최대의 댐은 용량으로 보면은 충주호, 유역 면적으로 보면은 소양강호, 소양강댐. 그렇습니다. 별이 있네. 뭐냐, 분수대인가 보다. 그죠? 수상 분수도 있고. 어딨는 거야. 충주호도 이제 호수가 크니까 당연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아까 이제 장점으로는 뭐 효율이 좋고 일조량 좋고 뭐 그랬는데, 약간 그런 게 있대. 또
녹조와 적조를 방지한다. 이유는 아시겠죠? 햇볕을 물로 들어가는 햇볕을 차단하니까 이제 물 속에 영양염류가 많고 이렇게 빛을 받아서 녹조, 적조, 위생물이 막 발전, 미생물이 막 증식을 하면서 녹조나 적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가려주니까 녹조와 적조가 덜 생긴다. 그게 장점인데 반대로 말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패널을 여기 또 아주 아름답게 깔아놨네. 단점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중 환경에. 그쵸. 물고기들이 원래 이제 빛도 들어오고 뭐 수초도 자라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뭔가 영향은 있겠죠. 생태계 교란이 우려가 된다. 현재 뭐 연구 결과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 봐야 아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은 중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빛이 이제 굴절을 하잖아요. 또 물속에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좀 중간중간 틈을 많이 놓으면서 작게 작게 여러 개 넓은 면적에 설치하면은 의외로 또 영향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수면을 확 덮어버리면은 영향이 더 크고 뭔가 좀 기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땅이 있으면 땅에다 하는 게 제일 좋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에다 하는 게 더 땅에다 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도 까다롭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택지가 뭐 땅에는 할 데가 없죠. 많이 했지 이미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 위에다 저수지 위에다 하는 게 의외로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 땅값이 비싸고 땅이 없고 하니까. 그리고 말했듯이 새똥. 새똥이 제법 진짜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새똥 쉽지 않다. 청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새똥이 여기는 괜찮나? 바다가 아니니까. 그래도 물이 있으면 어쨌든 새들이 많단 말이야.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새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갈매기보단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아무튼 아까 거기 어디냐 상주는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도 와 여긴 뭐야. 태양광 맞죠 이것도. 야 여기는 또 시설이 엄청나게 많네. 아 요즘 제가 뭐 어디 다니다 보면은 많아요 진짜. 산에 저 인삼밭이야? 뭐야? 봤던 밤은 다 태양광이야 그냥. 지금 아까 상주 그 봐서 그렇지 사실 전국 어디든 이렇게 보세요 이거 봐. 보면 다 태양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깔았다는 거야.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어요 전국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름도 안 나고 태양광 많이 설치해서 전기 생산하는 건 좋은데 환경 파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산사태예요. 산사태. 원래 나무들이 잡아줘서 비가 오면 좀 물 흡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패널에 깔아버리면은 패널 위로 막 또르르 물이 흘러서 그냥 뭐 그대로 다 흘러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그럼 흙이 파질 거고 그 밑에 그 물들이 모여서 휩쓸려 내려오면은 산사태 분명히 난다. 태양광 패널 근처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 설치된 데는 어쩔 수 없잖아. 관리를 잘 해야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좀 신경 쓰고 어쨌든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산사태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비가 많이 올 때는 태양광 패널 주변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